이 울코트 한 벌이 아니라 네. 울코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멋지고 근사하고요. 아, 그럼요. 이태리 현지에 가서 발렌티노 루디 만약에 여러분이 찾고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가겠죠. 이태리 발렌티노 루디의 울코트가 가고 거기에다가 이 근사한 숄. 와, 2미터가 멋진 숄이에요. 네. 자유자재로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었다가 살짝 펼쳐지기도 하고 심지어 포켓까지 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네. 발렌티노 루디 정품의 브로치까지. 야. 헤어핀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멋지게 가슴 쪽에 아래쪽에 브로치로 사용하셔도 되고 컬러가 지금 보시는 토프 브라운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착골 블랙 컬러가 있죠? 있는데 사실은 까만색의 블랙보다는 올 가을에는 조금 더 여러분 여성스럽게 더 고급스럽게 입어보시라고 네. 차콜에다가 블랙의 그 모던하면서 무난한 느낌 같이 담아드렸고요. 참 역시 고급스러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프가 같이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은 오로라 와인 컬러. 와인 그게 컬러. 진짜 이번 멋있죠? FW 가장 핫한 컬러로 주목받고 있는 컬러인데 네. 이게 이제 이 호주산 울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고급스러움까지 진하게 풍겨 나오는 오늘 이 모든 구성의 고객 선택하시면 컬러만 8만 원대로 어? 아, 가격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1인치라면 약 2.5cm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바늘 땀수가 7개 정도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벌크해서 뚱뚱해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얄팍하게 들어가면 여름과 가을 간절기에 입는 그런 카디건이나 코트 종류 되기 때문에 7게이지를 주목을 해서 7게이지를 고집하면서 두툼하게 하지만 너무 가볍게 정말 입었을 때 진짜 어깨가 너무너무 부드러워 가벼워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네. 그냥 니트를 재직할 때 고급스러운 기법 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홀가먼트 기법이라는 것이 있죠. 네. 처음에 시작하는 그 땀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게끔 마무리되는 게 홀가먼트인데 네. 세미 홀가먼트 기법으로 앞판 양쪽 등판까지 모두 다 주머니마저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어디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끊어지는 부분 이어 붙인 부분이 없죠. 이게 바로 통으로 짜낸 세미 홀가먼트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입으시면 네. 봉제선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옷의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쪽 뜨뜻하고 등 쪽 뜨뜻하고 자, 팔통에 여유가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나 봅니다. 네. 팔통에 여유가 있어서 제가 지금 안쪽에 두툼한 니트까지 입었는데 지금 요 정도인데 이만큼의 여유가 있네요. 네. 이럴 때 팔 하나 더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농담 제가 하거든요. 소매 길이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이 보십시오. 제가 한 162 정도 키가 키 크지 않아요. 다 여러분 비슷한 사이즈죠. 이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죠. 멋있죠? 네. 옷이 고급스럽고 소재가 고급스럽고 만드는 기법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주산 네. 프리미엄 울. 호주산 프리미엄 울이 50%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 머플러까지도 호주산 저희 프리미엄 울로 준비가 되거든요. 1800분이세요. 저희 사이즈 매진 나올 것 같아요. 네. 추가 생산을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